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35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이 되면 종합스포츠 대회를 제외하고 북한 측 참가 규모가 가장 큰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는 각각 50명과 30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14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우리 방북단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이 확정되면 남한에서 열릴 역대 스포츠 대회 중 종합 스포츠 대회를 제외하고 북한 측 참가 규모가 가장 큰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영대회 50명 안팎의 북한 선수단 참가는 이례적인 규모란 평가입니다. 북한이 2015년 러시아와 지난해 헝가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파견한 25명의 2배에 달합니다. 북한 응원단 300명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 229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달 열릴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도 관심입니다. 이번 14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은 내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봉조성을 위해 북한 예술단 공연 유치도 북측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